아, 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영어 원서 읽기 다섯 번째 작품, 트란도2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자, 9개 문장 준비했고요. 자,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he had come to try to marry Princess Trandot. 자, 그는 트란도2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왔습니다. Number two, he had to serve the princess leaders first before he could marry her, but he failed. 그가 공주와 결혼하시기 전에 우선 공주의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Number three. Now they will cut off his head. 자, 이제 그들이 그의 목을 참수할 겁니다. Number four. Who is Princess Trandot? I asked. 자, 트란도트 공주가 누굽니까? 내가 물어봤죠. Number five, she is the emperor's daughter, said the woman standing next to me. 그녀는 황제의 딸입니다. 내 옆에 서 있던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Number six, she is extremely beautiful. So many princes come from different countries to marry her. 그녀는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자, 많은 왕자들이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자, 각국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옵니다. Number seven, but she doesn't want to marry any of them. 자, 그렇지만 그녀는 그들 중 어떤 사람과도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Number eight, she is a cold woman. Some say that her heart is made from stone. 그 여자는 굉장히 차가운 여인입니다. 자, 몇몇 사람들은 그녀의 심장이 돌로 만들어졌다고 말을 하죠. Number nine, to make it difficult for any man to marry her, she has said that she will only marry the man who can serve the three riddles she gives them. 자, 어떤 사람이라도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그녀는, 그녀가 그들에게 준세 가지 수수께끼를 풀수 있는 사람과만 결혼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해왔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살필 표현은, 자, 우선 1번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try to, 뭐뭐하게 노력하다고요. 그 다음에 동사 한번 바꿔주시면 됩니다. try to marry, 결혼하려고 노력하다. 자, 그리고 2번인데요. 2번 마찬가지, had to. had는 have의 과거형이고요. have to, 뭐뭐해야 한다. 마찬가지 동사 한번 바꿔주면 됩니다. He had to serve, 그는 풀어야만 했다. 자, 1번, 2번은 영어 회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9번으로 가면,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자, 동사 make 다음에, 자, is 나오고 쭉 가다 to 부정사 보이죠? 자, 가목적어, 진목적어입니다. 자, 가주어, 진주어나, 가목적어, 진목적어나, 해석 요령은, 자, 가목적 이트 자리에 to부 정사를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복잡한 게또 to부 정사 앞에 for가 왔죠.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자, to부 정사의 주어, 전치사 for 부분이 to부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자, 해석하면, 자, 어떤 사람이 결혼한 것도 어렵게 만들다. 자, 약간 복잡한 문장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가면, 자, 한칸 내려가서 for가 보이죠? 관계 대명사입니다. for 앞에 사람. 자, 수수께끼를 갖다 풀수 있는 남자. 자, 1번부터 9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몇 가지 표현 알아봤습니다.